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지금 보시는 상품은 맥넷에서 나온 실 세이버입니다. 드라이슈트의 실이나 세미드라이의 실 등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7mm 짜리 용량입니다. 그러면 지금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세미드라이슈트의 발목 실 부분인데요. 상품을 사용하다 보시면은 실에 안쪽 면끼리 들러붙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실 세이버를 사용하는데요. 우선 실 부분에 실 세이버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요. 그리고 얇은 천 등을 이용해서 얇게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코팅과 함께 이제 상품을 오래도록 새 상품처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슈트의 이제 라텍스 실입니다. 라텍스 실에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신데요. 또이실 부분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 얇은 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. 라텍스 실 같은 경우는 바깥쪽과 안쪽 면을 함께 발라 주시면 좀더 이제 제품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항상 실 부분이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실 세이버를 바르셔야지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